형이 만약에 길거리에서 송창호 같은 애를 만났어. 시비가 붙어. 싸울 수 있어. 이유가 어느 뭐냐에 따라 다르지. 근데 만약에 우리 가족을 건드렸어. 아예 그 뭐 가족 빼고 형 그냥 형. 형 혼자 형 지나가다 뭐 어깨를 부딪혔어. 죄송하다 그러지. 슬램덩크가 편집자의 의도대로 학원 폭력물이 되었다면 슬램덩크 주먹 월드컵 제 옆에는 한국의 송태섭 이현민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창 시절에 한 주먹 하셨다고 들었는데 몇 장까지 해보셨어요?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진짜로? 일단 초등학교 때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싸움 하기 시작한 게 한 5학년 때부터 이제 막 짱을 나누지 않아? 말로 올게요. 그래. 키는 작았어. 키는 반에서 중간 정도. 근데 이제 친구들이 다 컸고, 그리고 난 농구부였고. 아 초등학교 때부터 싸움을 하지 않았지만 좀 싸움 잘하는 아, 운동 보니까. 그러면 싸움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살면서? 그렇지만 뭔가 상위권에 항상 있었던 거 같아. 소문으론? 막 그런 누구를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본 적이 없어.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뭐야? 싸움 잘하는 줄 알았어. 너 한 주먹이야 나한테.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거였지. 아 이런 이미지였구나.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됐는데 두 명이 막 나 골목으로 막 가는데 쫓아와. 골목에 제일 한적한 곳에 갑자기 나를 불렀어? 돈 있는 거 다 내놓으래. 5천 원 있었거든. 줬지. 어떻게 줬어? 어떻게 주냐가 중요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줬냐? 아니면은 그냥 아니야. 비굴하지 않았어. 나 돈? 5천 원? 나 5천 밖에 없어. 나랑 비슷하네. 나도 그런 적 있거든. 센척. 나도 그냥 여기 줄 거 다 되게 많았거든. 그냥 그걸 비굴하진 않았어. 형한테 일렀어. 너 형이 있어? 응. 형이 다시 뺏어왔어? 와. 형이 일진이었거든. 형 나이가 어떻게 돼? 형이 한 살 많은데 2년. 그러니까 빠르냐 형이. 2년 차지. 81이시네. 응. 82인가? 82라고 같은 또래지. 근데 83이시네. 너 몇 살이야? 나 83이야. 형이 82이지. 그러니까 82라고 같이. 형? 나랑 동갑이네 그러면. 아 나랑 그러니까 나랑 같은 친구네. 나 친구지. 나는 초등학교 때 3짱이었거든. 싸움 안 해봤네. 한번 해봤어. 해봤어? 그 3짱이네 애를 이겼어. 그 뒤로 내가 3짱이 됐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싸움 잘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누가 좀만 까불면은 제가 나는 싸움 진짜 많이 했어. 형 어디나 중학교? 나 송도. 인천. 인천이 좀 그게 많지. 자 송도로 가기 전에 내가 양평중학교 다니다가 송도중학교로 전학 간 거거든. 양평 또순이네 맛이네. 그치. 또순이네 안에? 어쨌든 그래서 내가 싸움을 조금 할 줄 알아. 오늘 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야 싸움을 잘하면 이거 유리해? 뽑는 거에 잘 보니까. 변덕규 대 김대남. 김대남이 싸움이 엄청 잘하고 그 무슨 인조지? 상남이 인조? 걔네들처럼 나올 법한 그런 애거든. 근데 변덕규가 약간 쫄보 아니냐? 그러네. 농구 못하던 시절에. 그치. 근데 요런 애들 진짜 무섭거든. 약간 요 정도 키에 말라가지고 이런 애들 막 잡히는 거 막 다 던지고. 그때 2m2잖아. 2m2에 덩치가 좋단 말이야. 형이 만약에 길거리에서 송창호 같은 애를 만났어. 시비가 붙어. 싸울 수 있어. 이유가 뭐냐에 따라 다르지. 아 진짜? 아니 내가 쳐다봤어. 사소한 거? 진짜 안 싸우지. 그러니까. 죄송하다 그러지. 근데 만약에 우리 가족을 건드렸어. 아이 그 뭐 싸움 안 싸워. 거기까지 와. 아니 이거 싸우는 게 아니, 가족 빼고 형 그냥 형. 형 혼자 형 지나가다 뭐 어깨를 부딪혔어. 죄송하다 그러지. 그러니까 싸울 거 아니죠. 그치. 싸우지 못해. 싸움조차 얘한테 대남이가 1학년 아니야? 학년이 뭐가 중요해? 아, 중요하다니까. 아이, 모르네. 근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 90kg 대 68kg야? 그치, 이건 좀 심하긴 하다. 이건 그냥 위에서 누르면 돼. 그래. 2m에 90kg면. 그래. 야, 근데 2m에 90kg면 너무 마른 거 아니냐? 좀 말랐지. 2m에 90kg면 할만한데? 일단 먼저 껴. 아, 대룡이 또 나왔어. 신준섭, 해남 신준섭 대 풍전 나대룡. 강동희 선배님인데 전성현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 싸웠어도. 강동희 선배님이 이길 것 같은데. 그래? 그치. 나대룡. 이용팔 대 송태섭. 165에 98kg. 168에 59kg. 사이즈는 비슷한데 이제 힘이냐 순발력이냐 요 정도 싸움인가? 송태섭 싸운 거 봤잖아 이번에. 깡이 있어.
깡 있는 척을 하지. 어, 근데 깡? 약해 보이면 안 되니까. 형, 근데 왜 성태섭을 그렇게 안 좋게 본 거야? 나는 되게 좋던데. 난 그 에러 7개 한 거에서 좀. 6개야. 아, 셌어? 셌어. 6개야? 6개야. 아, 7개 아니었어? 6개고 얘가 아무렇지도 않지 않았어. 약간 이게 나타났어. 나타났는데 표정으로? 어. 얘는 근데 말을 안 한 거야? 어. 뭐 무슨 말을 해, 거기서? 아니 뭐, 아 미안. 아니 뭐 좀 도와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해? 나 만약에 에러 하면 이런 거라든지. 너, 네가 만약에 에러 6개를 연속으로 했어. 풀코트 크래싱에서. 그때 성대 옥범준한테 연속으로 뺏기고 어떻게 했어? 송태섭 같이 했어? 아. 그냥 열 받았어. 그냥 혼자. 그럼 지난 말고 편집 좀 부탁해. 그 뭐 형이 그랬나?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야 한다. 그치. 그랬었나? 맞지? 누가 그랬어 아무튼. 어, 어. 그래서 얘는 더 그러려고 했고. 아. 어릴 때부터 이제. 맞죠.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맞아. 자라온 환경이 있잖아. 맞아. 거기서 더 강하게 보여야 한다. 무서워도 안 무서운 척하고. 그 정대만 하고 싸운 장면 기억나? 그 옆에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난 한 놈만 팬다. 할 수 있어. 절대 못해. 못하지. 근데? 잠깐만 상상 좀 해볼게. 내가 딱 있는데 무리들이 있고. 그래. 다 막 크고 막 깡패들이야. 한 명하고 씨를 붙었어. 가족을 건드렸어? 가족을 건드면 난 싸울 수 있어. 가족을 건드려. 가족 건드리지 않았어. 아, 그러면 못 써. 절대 못 써. 용팔이는 걔네 무리 중에 제일 하위 아니야? 모르지. 제일 하인진. 하위야 딱 봐도. 나도 송태섭. 송태섭 좀 좋아졌어. 그치. 송태섭. 와, 강백호 대 정대만. 난 솔직히 정대만 싸움 잘하는지는 모르겠어. 영벌이가 왜 얘한테 쩔쩔매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약점이 잡혔다거나. 어쨌든 정대만이 막 싸움 잘하는 이미지는 아니야. 그래, 강백호지 이거는. 약간. 근데 강백호 189에 83kg밖에 안 나가? 정대만 70kg밖에 안 나가네. 몸무게가 좀 잘못됐어. 이미지랑 잘못됐어. 좀 달라. 너, 네가 지금 한 80kg 나가? 내가 83 나가. 83? 해볼만한데, 강백호랑. 이길만한데. 근데 너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내가 나는 좀 할만하겠다. 싸움 몇 번 해봤거든. 그 초등학교 때 그 초등학교 때 한 번이지. 그 이름 뭐야? 또 얘기할 게 많아. 아니 그 이름 뭐냐고. 걔? 돌 아니 돌려 주저앉아 돌려차기? 그런 거 있어요? 모르지. 한번 찾아. 뭐 있어 아무튼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강백호. 둘이 싸워도 뭐 키도 그렇고 몸무게도 그렇고. 아 그리고 강백호는 싸우고 다니지 않았어? 책에도 보여지지 않았어? 싸움도 많이 했지. 그러니까 보여져. 전호장 대 양호열. 난 양호열. 양호열 키가 근데 작네. 양호열이 마음에 들었구나. 어. 이 눈빛하고 되게 멋있어. 어, 멋있어, 멋있어. 아 근데 키가 71이야? 그니까 63kg. 너랑 별 차이 안 나네. 근데 71에 63kg면은 거의 누구냐? 초등학생 아니야? 71에 63kg. 여기서 한 우리가 한 5에서 한 10kg 정도는 좀. 어. 아, 아니면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 전호장의 78에 덩크를 하잖아. 근데 전호장은 그를 말랐을 것 같긴 해. 아반도 느낌인가? 그치. 어. 어, 그런 느낌이지. 아반도 느낌. 약간 근육질이긴 해. 어. 왜냐면 덩크할 정도면 근육질이어야 돼. 체지방 없고. 78에 65kg. 일단 몸무게는 빼고 우리가. 그래. 생각해봐. 우리가 생각해서 한번 해보자. 전호장은 싸움 못할 것 같아. 또 까불까불한 스타일 아니야. 그렇지. 어, 까불까불한 애들이. 아, 뭐 그치. 도망가. 한 대 맞으면. 그치. 내가 잘 알아. 양호열. 양호열? 오케이. 일단 양호열. 양호열. 야, 이거는 뭐. 이거 말이 안 되지. 아, 말이 안 되지. 이건 볼 필요가 없어. 정우성, 키도 더 커. 야, 91이나 돼? 그래, 아니. 정우성, 아, 아쉽지만 이거는 볼 게 없어. 잘생겼다. 논의할 것도 없어. 잘생겼다. 우승 후보야, 유창순. 윤대엽 대 이명환. 와. 난 윤대엽 싸움도 잘할 것 같아. 아니. 이미지가 약간. 이미지가. 아, 이런 이미지 있는데. 무심한 듯. 아, 이런 이미지 있지 않냐? 아, 다 생각났는데. 잠깐만. 함지훈 싸움 잘할까? 아니. 못할 것 같아? 약간 뭐 관심이 없잖아, 다. 싸움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싸움 탁 하면? 잘하는 스타일. 그치. 함지훈이 막 관심이 없잖아. 근데 그, 걔가 싸움을 확 한다. 그럼 잘할까? 아니. 그냥 사이즈로 보자. 낭동근 느낌이고. 강병현 느낌 아니야? 그치. 그 사람 누구야? 강병현이면 동구장이 이길 것 같아. 나도 양동근이 이길 것 같아. 어. 이명? 응? 어, 이명? 이명, 이명. 고민구 대 황태산. 와, 이거
이거 모르겠다. 고민구야. 저 치즌 줄 알았네. 그래서 비싸게 생겼어. 그래서 패스를 얘한테 줬잖아. 그치, 와, 그치. 난 딱 그거, 아, 그럴만 했네. 이거 황태산일 것 같아. 황태산이, 이건 황태산. 이유 없이 황태산. 용이 기억나? 용이가 누구야? 그 정대만 패거리 중에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대거리. 서태웅 그래서 피 흘리면 서태웅이 한 대 날리고 날아가잖아. 신현철. 그치, 신현철. 노구식 대 남훈. 노구식. 왜? 나는 남훈인데. 남훈 누군지 알지? 남훈 알지. 에이스킬러. 찌찌뽕. 왜 근데 노구식이야? 근데 노구식은 얘는 그거잖아. 원래 이 주먹 쪽에 있는 애잖아. 그렇지. 난 노구식 하면 밧줄 타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 노구식? 뭐 내 말에 따르는 거야? 오케이. 노구식. 신현필 대 성형준. 난 이건 성형준이 이길 것 같아. 몸무게가 좀 말이 안 되는데 197에 83이면 키 차이는 10cm 정도 나는 거고 더 날렵할 거고. 근데 한 대 맞으면 얻어걸린 한 방에. 근데 어느 정도 힘 세고 키가 크면 무서울 것 같은데 너무 막 거대해. 더 무섭나? 하승진하고. 아, 하승진. 아. 그러네. 아, 머리가. 머리죠. 그러면 뭐 되나? 되지. 거짓말이지. 무릎을 무릎만 노린다든지. 그러는 거지. 그냥 너무 크니까. 머리가 좋으면 어떻게 싸우는 거지? 뭐 이렇게 모래 같은 거 뿌리나? 그럼 나쁜 놈 아니야. 신현필은 모래 뭐 뿌려? 머리가 나쁘니까 모래 뿌릴 생각을 못 하는 거. 아니, 암만 싸울 생각만 하는 거지. 근데 얘는 별의별 생각 다 하는 거. 싸울 생각, 어떻게 싸워야지 이기지? 잡히면 생각하면서 죽는다. 잡히면 죽으니까 도망가면서 모래를 뿌리자, 무릎만 노리자, 뭐 이런 거. 그러면 성형준이 다 이기는 거야. 하승진이 몇이야 키가? 그러니까 서정훈 선배만 한 거야. 거기에 뚱뚱한 거지 더. 덩치가 더 좋은 거지. 주여병이 2m 10인 느낌. 그치 그치. 아 못 이겨 그러면? 못 이겨. 못 이겨. 영거리. 그래 영거리가 정대만한테 맞을 이유가 없다니까. 김반석. 김반석이지. 영거리 뭐. 김반석은. 아니, 아 제목. 김반석을 떨어뜨렸어. 어떡하지? 이 뒤로 가기 있어 없나? 영거리를 김반석으로. 그래. 영거리를 김반석으로. 아 김수겸 대 이정환. 김태술 대 양동근. 아, 나는 왜 이렇게 아, 요 정도 키에 몸이 좀 좋으면 양동근밖에 생각이 안 나. 허훈. 아 허훈 허훈. 양동근 많이 나왔으니까 허훈으로 하자. 허훈 대. 근데 그 84는 안 되지. 84 되는 1번 카드가 많이 없다 진짜. 변준영. 변준영 84. 그 정도 될 걸? 더 큰가? 안 될 것 같은데. 84가? 84 넘지. 그냥 넘지. 안 넘지. 아유, 딱 보면 모르냐? 85. 85 넘잖아. 넘잖아. 김수겸은 이거 같아. 느낌이? 이게 맞는 느낌이야. 김시래. 맞네. 서태웅 대 강동준. 서태웅이지. 약간 그 때릴 때 장면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때리는 그 느낌이 장난 아니었어. 내가 아파 보이는 거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중을 쭉 스트레이트로 쭉 뻗어주면서 딱 알잖아. 뭘 알아 이긴. 이렇게 흘겨 때리는 거라. 그렇게 때리는 사람이 어딨어. 쭉 맞아볼래? 때리는 거라. 서태웅. 서태웅. 솔직히 생각이 안 나 얘. 강동준? 이거 하나잖아. 어이 또 잘못 눌렀나. 그 뭐야. 남은하고 채치수 대 철이. 형은 어때? 나는 철이야 철이. 나는 채치수야. 왜냐면 채치수가 쫄보야. 채치수가 강백호 꿀밤 때리는 거 봤어? 그 임팩트가 형이 말한 임팩트가 여기에서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찍는데 혹이 이만하게 났다니까. 혹이 이만해졌어. 주여병이 때리는 느낌인가? 그 막 딱 그 느낌이지. 어, 뭔지 알지? 주먹 이만해가지고. 너 맞아봤지? 맞아봤지. 약간 잠깐 장난으로 말 잘해야 돼. 장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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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으로 필름이 잠깐 딱 끊긴 느낌 뭔지 알지? 장난이 아닌데? 다시. 아니 장난이야 진짜 장난. 약간 쫄보야. 그러니까 채치수는 포스가 있잖아. 포스가 있지. 걔네 체육관에 막 싸울 때 진짜 문 닫고 문 닫았고 채치수 나타나가지고 신발 벗어. 어떤 애들 어떻게 이거 아니야. 어? 이거 얘 나오네. 나오네. 이렇게 막 후다다다 후다다다. 연거리 봐봐. 연거리 신발 벗. 신발 벗는 포즈 봐. 되게 오박이야. 저기 뒤로 박이 벗 수가 있냐? 와 철이 씨. 와 철이 세. 약간 네가 키 컸으면은 190 정도 됐으면 철이 느낌이야. 머리 길렀다고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이런 포스가. 눈 찢어진 거랑? 싸움하면 잘할 것 같아. 싸움 잘해. 아버지 유도 선수였지. 네, 와, 네, 그치. 싸움 잘해. 그 피가 있다니까. 근데 싸움하면 웬만하면 안 질 것 같아. 그 느낌이 있어.
채취수? 아, 철이 아까운데. 나는 채취수인데 형. 그 얘는 전문 싸움꾼이야. 그래 그건 좀 있지. 아 나는 철이가 있고 같아. 철이? 채취수가 이게 다 끝나고 들어온 거예요? 거의 마무리 단계. 강백호가 이건 누구 목 때리잖아. 그거 알지? 그거 다 때리고 나서 들었어. 아 그래? 아 이미 끝난 다음에 들어왔네. 일부러 밖에서 잠깐 기다려. 그럴 확률이 있는 애니까. 약간 앞에서는 막, 그러니까 너 그거 아까 그 이미지야. 초등학교 때 운동부 모르고 좀 샀고 그래서 애들이 못 건드려서 저절로 짱이 된 케이스. 싸움 해봤겠냐? 물론 힘은 세겠지. 그렇지 안 해봤지. 키가 저렇게 크고. 안 해봤는데 꿀밤. 그거 싸운 게 아니잖아. 그거 때린 거잖아. 그 꿀밤 맞으면 못 싸운다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싸우면은. 철이는 졌어. 아무튼 강백호한테 왔어. 차치수야. 아니 철이 싸움꾼. 그래, 나는 철이는 그래. 전문 싸움꾼이야. 그리고 철이 보면 채취수도 무서워할 거야. 맞아. 둘이 진짜 싸우면 누가 이길지 모른다니까. 철이 정성구 대 마성지. 정성구가 이기지 않을까? 정성구는 약간 김봉수 느낌 아니야? 마성지는 약간 여우 같은 이미지잖아. 형 머리 쓰고 막 되게 좋을 것 같아. 네가 싸움할 때 무슨 머리를 쓰냐고. 아니, 자꾸 네가 2m짜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 최진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최진수 느낌은 아닌데. 이원석 이길 수 있어? 이원석 못 이길 것 같아. 못 이길 것 같아. 그럼 정성구. 약간 이 마성지가 너 느낌이거든. 잘못다 붙이는 거. 성태성 느낌이 그래. 느낌이. 16강이야 노구식 대 이명원. 노구식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해. 아까 노구식 뽑았잖아. 노구식이 누구 이기고 왔지? 이길 만한 사람이 이겼던 거. 이길 만한 사람 아니었어, 내가 볼 때. 나 솔직히 아까 노구식 옆에 있는 뽑으려고 했어. 노구식 옆에 있는 애 농구선수였어. 농구선수 싸움 못 해. 나처럼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싸움을 해봤겠어? 농구선수들이? 그치, 맞아. 어쨌든 모든 건 경험이 중요한 건데. 초등학교 때 한번 싸워봤어. 한번 싸워. 초등학교 때만 한번 싸웠다고. 아, 다 얘기할. 보는 사람이 많아서 얘기 못하지만. 꽤 있어. 형, 나도 얘기 안 했는데 나 군산 출신이잖아. 전라도. 그거 먹고 들어가지. 장난 아니지. 이명원. 난. 이명원? 응. 너 노구식 좋아하네. 이명원. 나 이명원. 이명원? 야. 오. 이거 우승 후보기. 유도했으면은 진짜. 유도했는데 이 사이즈다. 못 이겨 이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내가. 그러니까. 신현필, 김판석이야. 신현필 업어치기 가능. 이 정도 사이즈. 이거는. 유창소 올려. 이거는 어쩔 수 없지. 그냥 몸 자체가 살인무기야. 아 이거 무슨 각인데? 이건 황태산이지. 이건 송태산 내가 좋아하지만. 아무리 좋아해도 이건 안 돼. 못 이겨. 사이즈는 이길 수가 맞아, 없어. 이건 볼 것도 없어. 아 연거리가 아니고 이제 김판석이잖아. 아까 내가 잘못 눌러가지고. 그거 알지? 김판석하고 그냥 툭 비쳤는데 강백호 넘어진 거. 그냥 툭 부딪혀서 넘어질 정도의 사람이 있냐 근데? 형 근데 내가 저번에도 생각했네. 김판석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왜? 나 저번에도 김판석 막 하던데. 아, 워낙 그 넘사벽 캐릭터로 나오잖아. 슬램덩크에서. 김판석이 키가 몇이지? 199에 100kg. 나도 김판석. 그러니까 2m에 100kg. 네. 툭 쳐가지고 넘어질 수가 있냐고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김판석을 봤을 때 걔가 2m면은 그 정도 등치면은 110에서 115 나올 거 같아. 120만이야. 못 이기지. 방덕원이 키가 몇이냐? 우리나라에 큰 선수들이 그게 있어. 2m 7. 이 더대도 왜 2m 7이라고 하지 다? 난 더대는 더 낮춘다는 거야? 왜 그러지? 창피한가? 내 와이프는 더 낮추긴 해. 그런 거 같은 건가? 그럼 비슷한 건가? 아니 그러니까 2m 7 이 누가 있어? 한기범 선배가 키가 몇이지? 한 2m 한 30 되지 않냐? 2m 30인데 한기범 선배는? 5 5밖에 안 돼요? 5. 와 초등학교 때 2m 30 이미지인데 내가 생각할 때 방덕원이 2m 10 되는 것 같거든? 그리고 서정훈 선배 2m 한 16 되는 것 같아. 서정훈 선배도 2m 7 보다 큰 것 같아. 1m 11 정도 돼. 김종규도 더 큰 것 같아. 종규는 그렇게 큰 이미지는 아니야. 근데 형 진짜 딱 앞에서 보잖아? 엄청 커. 엄청 크겠지. 귀여워. 근데 이미지가 그렇게 큰 이미지가 아니야. 나는 진짜 한기범 선배 2m 30, 서장훈 선배님 2m 11, 방덕원 2m 16 약간 이런 이미지야.
김판성 뭔 얘기야? 박너건 선수 때는 박너건 키 조금 작은 느낌. 덩치는 똑같고. 선수 때 딱 그 느낌. 아, 강백호는 싸움 잘하고 온몸이 근육질이고 90이면은 약간 차재형 느낌인가? 맞네. 그치. 차재형이 강덕원하고 싸운다. 김판석 그 되게 세 보여. 싸가지도 없어 보이고. 그래, 눈빛도. 눈빛도 그냥 거기 모르는 애가 아니야. 빡빡이. 좀 무서워. 김판석. 김판석 이길 것 같아 그냥. 느낌. 서태웅 대 이정환. 이정환이 몸무게가 더 나아. 이정환이 이미지로만 뭐... 봐볼까? 이정환. 이 몸통을 어떻게 이기냐? 그래. 이정환 허벅지 봐. 이정환. 변덕규 대 신현철. 나는 신현철이 이길 것 같아. 나도 신현철이 이길 것 같아. 그렇지. 변덕규는 요리사. 요리. 이미지가 얘 가자미 들고 나와서 그런가? 그 무 가지고 나왔지. 그렇지. 그게 그 감성이 좀 있는 애야. 가을이 이어가졌나? 약간 송창무랑 이승현 느낌이거든. 누가? 신현철이 이승현 느낌. 그치. 송창무랑 이승현 느낌. 창무가 약간 감성적인 느낌 있잖아. 그래. 걔 약간 좀 있지 않냐? 있나? 약간 남자답고 막 이런 스타일 아니야? 아, 그 맞아. 그건 맞아.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성격이? 근데 여자 같은 면 있지. 승현이도 마찬가지야. 아, 그래? 확. 그러니까 얼굴에 비춰지는 그런 나 남자 이 정도는 아니야. 얼굴 완전 남잔데. 예, 섬세한 면도 있고 애들기야. 송창모도 약간 그렇고. 좀 큰 애들 좀 그게 있는 것 같아. 오히려 있어. 이미지랑 다르게. 특히 농구 선수들. 맞아. 그래도 승현이가 이길 것 같아. 나도 승현이가 이길 것 같아. 승현이도 그거 있을 걸 유도하지 않나? 아, 그럼 무조건 승현이지. 아니, 하지 않았냐고 라고 얘기했잖아. 했을 것 같은 이미지야, 느낌이. 아,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했다고 들은 어쨌든 것 같아. 어쨌든 신현철이 이거 뭔가 다른 운동 했었어, 승현이. 난 나대룡 대 양호엘. 아, 이 체급 차이가 좀 나네. 강동희 선배님을 소환할 수밖에 없어. 나대룡. 강동희 아니야? 똑같이 생겼어. 안 똑같았는데? 실제 모델로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한국 국가대표 그 당시. 대박이네. 나대룡. 야, 승모근이 여기 귀 반 위까지 올랐는데 어떻게 이기냐 이거. 나대룡. 체급 차이가 너무 나. 철이 대 정성국. 철이. 철이. 나 철이 좋아해. 나랑 닮았다고 철이랑? 이미지가 비슷해. 철이. 나대룡 대 철이. 철이. 일단 전문 싸움꾼인 거. 그치. 줘야 돼. 김판석. 아, 이명헌 대 김판석. 김판석. 볼 거 없어. 그치. 김판석 지금 우승 후보야. 신현철은 뭔 얘기지? 이정환 대 신현철. 이승현 대 양동근. 아니지. 허웅. 아니야. 변준영. 야. 철호형. 철호형. 잠깐만. 그럼 철호형이 이길 것 같은데? 철호형은 끝판왕이야.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렇게 하면 철호형이 이길 것 같은데. 철호형 무술도 한 느낌이야. 그 형은 안 질 것 같아. 그냥 느낌이 그래. 뭐 했을 것 같아, 운동. 이승현이라고 하니까 이승현이 약간 섬세하다고 그랬잖아. 그 면이 있다면. 좀 있지. 좀 약해 보여. 갑자기. 아, 확 그냥 뭐 남자가 아니라서. 확 남자라고 하면 확 쓸 것 같은데. 나는 철호형이 이길 것 같아. 황태산 대 유창수. 유창수지. 그렇지.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지. 이거는 4강이야. 유창수 대 이정환. 190짜리 유도 선수 누구 있지? 김재범 정도. 김재범 선수랑 안철호랑 싸운다. 180이에요? 와. 더 큰 사람 없어요? 더 큰 사람이야. 더 작잖아, 김재범 선수가. 안철호 형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김재범. 유창수. 전문 싸움꾼이긴 한데 사이즈는 못 이기잖아. 김판석. 철이 대 김판석. 김판석이 이기지. 김판석. 김판석 대 유창수. 결승이야. 결승. 결승전 답네. 그치. 약간 김판석이 하승진 느낌이야. 아니야. 2m잖아. 승진이 엄청 커. 그러니까 조금 작은 하승진 느낌. 그러니까 느낌이. 이미지랑. 약간 무섭잖아. 승진이? 응. 안 무서운데. 약간 확 할 때 무서워. 확 누구한테? 아니 그 좀비 트립에서. 형한테 했어?
아니, 좀비 트립에서도 걔 아, 빌런 영철이? 있잖아. 어, 영철이한테 막 할 때도. 하, 김판서. 김판석이 몇 킬로였지? 뭐라고 이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니? 김판석이 몇 킬로였지? 아, 나 지금 현타 왔어. 이렇게 이렇게까지 골라야 되나? 100킬로. 100킬로면은 한 120이라고 생각했잖아. 120킬로 올려야 돼. 2미터에 키는 맞아 내가 볼 때. 근데 작가님이 몸무게를 잘 좀 판단 못하는 것 같아. 2미터에 120킬로. 내 쎄 보이는 캐릭터야. 모델이 샤키 오닐이었어요. 아, 샤키 오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뭔 얘기지? 샤키 오닐의 완전 헤비급, 완전 무제한급의 제일 큰 유도 선수. 키가 90? 키 2미터. 2미터? 2미터. 그러면은 2미터의 유도 선수 대 샤키 오닐. 샤키 오닐 키가 20 되지 않나? 그렇지. 2미터 20 막 이렇게 되잖아. 샤키 오닐 전성기. 전성기면 나 샤키 오닐 이길 것 같아. 아, 유도 선수라고? 아무리? 체급 차이가 한 2, 30kg 날 거란 말이야. 그렇지. 키는 한 10cm 작고. 근데 유도 선수. 유도만 했잖아. 뭐 격투기를 배운 게 아니잖아. 그렇지. 유도만 할 수 있지. 그러면 샤키 오닐일 것 같아. 샤키 오닐. 아, 샤키 오닐이라고 하니까 또 이게 쉬워지네. 그러니까 이 그 유도 선수가 UFC를 준비해서 이 타격을 배웠으면은 얘가 이길 수도 있는데. 이길 것 같아. 근데 얘는 지금 유도만 유도만 했어. 싸움 경험도 없어. 그치. 무도인이야 그냥. 내 생각도 그래. 샤키 오닐. 샤키 오닐. 김판석이. 그렇지. 우선. 와, 근데 사진이 영광이. 감정이입이 안 돼. 너무 이렇게. 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형, 나는 지금 이 컴퓨터에서 야, 김판석을 보지도 못한 것 같아. 기억이 안 나. 그냥 넘겼어, 내가. 연거리. 최종선택은 누군가요? 최종 선택은 김판석입니다. 네, 김판석이 이제 슬램덩크 주먹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진은 연거리고.